3번의 생활경제 시간입니다. 동원 F&B가 프리미엄 자연 건강식품 브랜드 하루기초를 론칭했습니다. 이 하루기초는 다양한 건강즙 제품을 중심으로 자연 원료로만 만들어서 더욱 건강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들을 보면요. 헛개 열매 진액, 또 의성 산수유 진액, 그리고 강화 약숙 진액, 안동 생강 진액 등 다섯 종과 마늘환, 그리고 누에환 두 종의 건강환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의 소식인데요. 다음 달 20일까지 추석 맞이 S추 추석 보너스를 쏜다. 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S뱅크 가입자 가운데 올해 신한 S뱅크에 처음으로 로그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신세계 상품권, 또 정관장 선물 세트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 보시죠. 기아차입니다. 기아자동차가 스포츠 세단 스팅어 계약 건수 5,000대의 돌파를 기념해서 고객 선호 성능과 디자인 요소를 모아서 스팅어 드림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에디션은 기존 스팅어 2.0 터보, 2.2 디젤 모델의 플래티넘 트림에 주행 사양을 강화하고 디자인을 고급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동번의 생활경제였습니다.